LH와 관련한 여러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2차 후보지를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 시내 가운데 8곳의 정비구역이 1차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들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먼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공재개발이 어떤 사업이고 또 이달 안으로 발표된다는 게 어떤 내용인 건지도 전해주시죠. 네, 공공재개발 사업은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5.6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에 따라 도입되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 임대주택 등을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정비사업 방식입니다. 정부가 이달 중으로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인데요. 서울시의 이번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추천된 곳은 28개 구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중으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열리고 28개 구역 가운데 2차 후보지가 최종 결정됩니다. 그렇군요. 뭐 관심 많은 사업이실 텐데 앞서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은 어디였죠? 네, 서울 시내 8곳의 정비구역인데요. 가장 규모가 큰 흑석 2구역을 비롯해 양평 13, 용두 1-6, 봉천 13구역 등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들 구역 정비사업이 그간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의 이유로 장기 정체되었다고 판단한 건데요. 공공시행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LH와 SH 등은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